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함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이 선박 피항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해수청은 14일 오후 7시까지 남해안과 신항 정박지의 선박들을 피항하도록 했고, 다른 곳에 접안한 선박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여객선은 태풍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입출항이 금지되고, 또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불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과 하역장 운영이 중단됩니다.